이번 장마 한밤중에 집중적으로 퍼붓는다고 해서 도깨비 폭우라고 하던데요.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도 도깨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산사태, 침수, 정전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. 날이 밝았지만 내부는 컴컴합니다. 엘리베이터도 먹통입니다. 이 아파트 세계동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오전 7시 14분쯤. 4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근데 갈라가는 게 무서워. 무서워서? 밤사이 내린 폭우로 지하전기실 설비에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수돗물 공급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씻지도 못한 채 출근길에 나서야 했습니다. 비상 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엘리베이터로 가동을 시켜줘야죠. 광주 한 유원지에선 옹벽이 무너져 식당 건물의 계단과 난간이 파손됐습니다. 아내는 일가족 4명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. 얼마나 놀랬겠어요. 아, 겁이 나서 지금 못 들어가죠. 하룻밤 사이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엔 도로 침수와 구조물 붕괴 등 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건물 옆 도로와 텃밭이 물에 잠겼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배수 작업에 나섭니다. 많은 비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차된 승용차도 물에 반쯤 잠겼습니다.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. 그러더니 비가 내려오고 또 하수가 역류하고 갑자기 이렇게 물이 불어났어요. 강원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 지역에 5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린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